저도 장갑을 끼겠습니다. 조박사의 피싱 랩입니다. 그 마찰계 연결법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드노트라는 거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피라인이 낚시계에 등장하고 나서 몇 년 안 지나서 바로 초창기에 등장한 무매듭 마찰계 연결법 중 하나입니다. 이거는 특이하게 2000년도에 벌써 23년 전이죠? 저작권도 등록되어 있는 연결법이에요. 발명한 사람은 역시 일본인입니다. 고바야시 히로마사 씨라고. 실은 저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꽤 있는 분이에요. 옛날에, 그러니까 90년대 말에 처음 인터넷이 막 보급이 되고, 이메일이라는 거 처음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에 이제 알게 된 분인데, 원 직업은 따로 있고, 일본의 낚시계에서 꽤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JGFA, 그러니까 IGFA 산하 일본 지부죠. JGFA 이사진을 담당하고 있었고, 그때만 해도 SNS 같은 거는 없던 시대라, 그때는 이제 특정 홈페이지, 뭐 낚시 관련한 홈페이지에 게시판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리고 도쿄 피싱쇼 같은 거에 가서 만난다거나 뭐 그러면서 의견 교류도 하고 그랬었는데, P라인이 상용화되면서 이제 연결법이 계속 개발이 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개발을 했다 하고 이제 일본 안에서 유명해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2005년 이른 봄이었을 겁니다. 한국에도 소개를 정식으로 하자 해서 그분한테 직접 원고를 받아서 2005년 3월 달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낚시춘추에 정식으로 기사화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2005년 5월호에 3페이지짜리 기사로 미드노트를 정식으로 소개를 했어요.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의 P라인을 이렇게 사용을 해서 쇼크리더에 연결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던 시대입니다만, 왜 미드노트냐? 그건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인터넷에,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 아이디, 뭐 인터넷 필명이 미드나잇입니다. 예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본 지, 왜 미드나잇이라고 붙였냐? 이름을. 그러니까 자기는 한밤중에만 돌아 활동을 해서 그렇다고, 올빼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미드나잇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드노트의 MID 미드는 미드나잇의 앞글자 세 글자일 뿐이에요. 마찰계 이 결속법 미드노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역시 미드노트는 일단 결속 부위에 이 P원줄 소모량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넉넉하게 한 두 뼘 정도 해두시고, 원줄에는 오리지널 방법의 미드나이트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표면에 살짝 먼저 바세린이나, 바세린이 없으면 멘솔에담이라도 발라두고 시작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법은 일단 쉬운 것 같은데 직접 해보면 굉장히 신경 쓸 부분이 많아요.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방법입니다. 긴 원줄을 표면에 일단 한 10바퀴 정도 감습니다. 만일에 가는 줄이다 그러면은 20바퀴에서 30바퀴까지 감아야 된다고 발명자는 말을 해요. 1호는 30바퀴, 2호는 20바퀴 정도 감아라. 3호 이상은 10바퀴에서 15바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한
10바퀴 정도 감고요. 5호니까 10바퀴만 감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되돌아 감는데요. 처음에 한 5바퀴 정도는 촘촘히 감습니다. 다음에 그래도 감아온 것 같은 동간격으로 돌아갑니다. 10바퀴 되길 거예요. 끝부분은 다시 촘촘히 5바퀴 감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다음에 바로 여기서 하프 히치 해줍니다. 하프 히치를 풀어지지 않게 굉장히 세게 처음에 해주세요. 한번.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두 번. 10번 해주라고 그래요. 다음에 요 부분에 다시 한번 바세린 또는 윤활을 할 수 있는 멘솔에담이라도 발라줘라 그렇게 합니다. 마찰열을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당겨줍니다. 이때 지금 저는 맨손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맨손으로 하지 마시고 어우 손가락 진짜 아파요. 저도 장갑을 끼겠습니다. 확 잡아당기지 마시고 천천히 몇 번에 나눠서 당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완전히 밀착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 요 자투리를 한 3mm 정도 남기고 잘라줍니다. 다음엔 남은 자투리로 이 원줄 위에 남은 자투리로 원줄 위에 하프 위치를 쭉 해나가는 거예요. 얼마 남진 않았습니다만 이 남은 부분 이용해서 다 오리지널 방법에는 원줄 위로 하프 위치를 30번 해줘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되지만 원 발명자가 그렇게 해야 충분한 강도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10번쯤 했는데요. 이제 제가 남는 게 짧아서 30번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 10번 하고 이 10번 해서 이 정도 길이니까 3배 하면 이만큼 가겠죠. 저는 여기서 그냥 엔드노트로 끝을 내겠습니다. 엔드노트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기 한 4바퀴, 5바퀴 편리하게 돌려주시고 자투리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미드노트입니다. 제대로 완성이 되면 요 하프위치 부분이 이만큼 더 길어서 아마 원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보신 방법처럼 미드노트는 이렇게 단순히 뭐
어렵지가 않아요. 단순히 쇼크레이더 위에 그냥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감아가고 다시 돌아오는 거. 어떻게 보면 이 방법에서 PR루트가 파생이 된 건 아닐까?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미드노트를 소개한 이후에 겸사겸사 제가 이듬해부터 낚시춘추에 이런 매듭법 기사를 담당을 하면서 몇 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매듭법을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그때 FG노트, 뭐 PR노트 다 소개를 했습니다. 다 지면으로 남겼고 또 그게 전부 모여서 단행본으로도 나온 적이 있어요. 2000년대 초반에 이미 20년 전에 이미 이렇게 뭐 P라인과 쇼크리더를 연결하는 마찰계 이 결속 방법은 우리나라에 전해진 거는 거의 실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다 소개했습니다. 아쉬운 건 제가 했다는 거 알아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면으로 책으로 다 소개를 했는데도 책이 기록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서 이게 영상이 아니면 아무도 보지를 않으니까요, 책을. 그런 게 그런 의미에서 참 아쉽습니다.